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한테 보낸 편지예요. 옛날 얘기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2000년 전에 그들에게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시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학교 현장 가운데 누가 볼 때 부끄럽고 내성적이고 그럴 수 없는 아이들이 도전을 받고 반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5천 개 넘는 학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런 스쿨 처치가 세워진지 아세요? 제가 작년에 조사해봤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 300개가 넘어요. 기본. 근데 이게 저한테 모든 정보를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500개 이상? 많게는 1000개 가까이가 이 전국에 학교들 가운데 존재하는 걸 느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과거에 10년 전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다음 세대들 가운데 소망이 없다 말을 하는데 과연 요즘 애들 가운데 이런 애들이 있을까? 이렇게 어떤 믿음의 도전, 반응한 애들이 있을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신기하게 반응하면서 학교 현장 속에서 때론 무시받고 천대받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이돌 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저 어릴 때 사진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 엄청 이제 중학교 때 사진이에요. 내성적이었고 외모 컴플렉스도 많았고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뭐 어떤 원고를 갖고 서도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게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고3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너 쓰기 원한다고. 반응할 수 없었어요. 왜? 내가 어떤 셈이 알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한테 용기를 주는 한 문구를 보게 됐어요. 바로 이런 문구였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겠다는 말이다. 이 말이 제 안에 꽂혔어요. 아 그렇구나.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그런 모습인 걸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건데 이건 나를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 그럴 만한 모습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구나 하는 게 와닿았거든요. 동일하게 이건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 가운데 내가 널 부르는데 네가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는 모습이지만 내가 너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갈 거야. 약속하시는 그분의 약속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